내가 첫 배틀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은빈 씨 사실 제가 원래 잘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니 왜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우정 예능만 다섯 개 단어 빼치고 계시잖아요. 천영 씨 예능 대세고 시청자 요정이 더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정이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또 제가 요정이라고 우리 또 권은빈 씨는 여신 아니겠습니까? 팀의 여신이자 퍼포먼스의 여신 그리고 오늘은 진행 여신까지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럼 오늘 요정이랑 여신이 만날 거네요? 그러게요. 요정과 여신의 만남 아마 항상의 케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는 지난해 KM 차트를 총 연말 결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KM 차트는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반으로 해서 7개 부문의 수상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상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즐길 준비 되신 여러분 다 같이 소리 질러!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분들을 뜨겁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팝 글로벌 스탠다드 KM 차트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제2회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KM 차트 데이터 집계와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투표 그리고 경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위원회 통해 선정된 케이팝 아티스트 오직 팬분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총 7개의 시상 부문 사전투표, 예선투표, 그리고 본선투표까지 총 3번의 투표 기간을 거쳐 선정된 영광의 주인공 2023 트렌드부터 장르별 아티스트까지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의 그 영광의 수상자들이 지금 공개됩니다.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먼저 장르별 민원들과 함께합니다. 시상에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접수한 엄지렐라 엄지효 씨 자, 계속해서 엄지효 씨 다음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버셜 다만 아이콘의 기본은 바로 메로망스였습니다. 메로망스는 선불, 동화, 인사 등 매년 공마다 음악창의 상위권에 나이트 되면 탑 감성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로망스를 지시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엄지효 씨가 수상자들 만나보면서 정말 개타실 것 같은데 마지막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에 안 가도 될까요? 어떻게 MC 선거 좀 넘어오시나요? 아 그쪽으로 혹시 가도 될까요? 가도 하시면 넘어가시면 오세요 오세요 아 너무 머네요 반갑지만 마지막 코트 민찬아씨 긴장되십니까? 글쎄요 저 말고 오늘 또 프로트 가수분이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될지 그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네요 아 이찬원씨 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유니버셜 트로트 아이콘입니다 시상식에 의식을 맡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트로트가 앞으로 또 이제 세계로 발돋움해서 K-트로트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해 주신 무엇보다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찬스! 네, 네티즌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축하합니다. 세 번째 유니버셜 핫도그 코스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세계적인 음원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한 다국자 그룹입니다. 이분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사이프러스 이분 소니의 인사에 이제 회장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데뷔한 루키들입니다. 유니버셜 핫도그 코스 팝고의 주인공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 오늘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감탄 설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상고자 실 때가 생각났는데, 네. 그때가 벌써 6년 전이에요. 벌써 6년 전이에요? 네. 그때 좀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너무 기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비 씨는 혼자 솔로 처음 상 받았을 때가 더 기쁘셨어요? 아니면 그룹으로 상을 받으셨을 때가 기쁘셨어요? 아, 둘 다 너무 기뻐서 하나를 못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찬호 씨도 또 시상 씨 단골 수상자이신데 신인상도 많이 받았고 또 작년에는 여러 개 시상식에서 내리상을 받으셨는데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저도 가장 처음 받았던 상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신인상 인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다 보니까 신인상이 가장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니버셜 핫포커스 탑보의 수상자 중에서도 분명히 오늘 처음 수상한 팀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이프입니다. 자, MBC의 온라인 채널 웨이브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 슈퍼스타 어워즈. 이제 네 팀 중에 한 팀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하나씨, 네. 요즘 아이돌 춤에 흠뻑 빠지셨다는 거죠? 네, 예.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그럼 챌린지 앞으로 찍어 가시는 거 어떠세요? 은비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흔쾌히 응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진짜 찍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이퍼스와 라필루스의 무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K뮤직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자, 저희가 계속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수분들이 상 받으러 나오실 때 예쁜 축하 메시지가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자, 이 메시지들은 바로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찬호 씨도 한 번만 또 갔다 왔는데 메시지 부르나요? 저도 이제 백에 걸린 우리 축하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이찬원 덕분에 월요병을 고쳤다는 메시지입니다. 네네. 사실 월요병이라는 게 정말 치유하기 힘든 병인데 저의 노래를 듣고 월요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말로만 해주시면 안 되고 찬원 씨. 네. 오늘 노래 한 소절 어떻게 부탁드릴까요? 아, 노래요? 노래로 한번 네.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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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가 제일 좋아. 찬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소문대로 팬사랑꾼이시네요. 우리 루비들 딱 기다려요. 자,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고 있는 병일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함께하는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자, 이곳 야경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주인공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마무시합니다. 예, 저도 예? 아,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미명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자, 이번 웨이브로 활동에서는요 처음으로 저희가 팬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진또배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 씨도 굉장히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시죠. 네, 댄스고 나오면 한번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그룹 진입 최단 기록을 세웠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
저희 때까지 마지막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트가 다들 아시죠? 네. 네네. 이번에는 우리 손백이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손백 역시의 목소리로 시작한 추억여행 덕분에서 가슴이 홍글봉글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K-POP도 먼 훗날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K-POP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K-POP을 빛낸 최고의 팬픽을 만나볼까요? 이창호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회를 또 놓친 두 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MC를 보면서 상을 하나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이렇게 또 이관왕에 빛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늘 물심양면 29년 동안 항상 사랑을 아끼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과 할머니,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무엇보다도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찬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리가 좀 아픈데 그동안 시상식에서 뵀던 우리 MC를 모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진짜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노래하거나 이제 대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순간순간들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뭐, 우리, 다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팬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은비씨도 팬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오늘도 더 열심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4월 달에 신곡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저 안 그래도 4월 달에 미니 앨범으로 활동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 4월 22일 이제 제 2집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다섯 글자로 스포 부탁드립니다. 다섯 글자요? 다섯 글자로 앨범을 스포해드리자면 작사, 작곡, 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4월과 함께 찾아올 이찬원 씨의 새 노래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곧 있으면 또 페스티벌 시즌인데요. 이 페스티벌의 열기만큼이나 이곳 시상식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줄 밴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시의 무대 함께 하시죠. 자, 그야말로 성량이 넘치는 락밴드 루시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저 원래 루시가 특히나 대만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분 만에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키면서 글로벌 팬들의 마음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루시입니다. 자, 이제는 K-POP을 넘어서 K-ROCK까지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K-트롯의 인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찬원 씨, 작년도 공연에 LA도 다녀오셨죠? 예, LA에 공연차 다녀왔는데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도 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정말 K-트롯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기사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 이제 시상식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남은 수상자들에게도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시상하고 계신 우리 IPC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완벽한 대회의 느낌? 우리 첫 MC 이상한 씨와 권윤미 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시티 엔시티를 축하합니다.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워즈 여기에 회상 유니버설 슈퍼스타의 영광은 바로 NCT 127에 돌아왔습니다. 자, 2023년 NCT 127에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루피 씨도 인정입니다. 사실 저도 영스트리트 애청자입니다. 굉장히 즐겨듣는 애청자인데 오늘 이 해피 이쁘심에 들까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즐겨듣는데 오늘 루피 씨와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덕분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팬송 여러분들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K뮤지션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이창원 권인배였습니다.